안 들린다? 여기 택시로 가. 지금 달콩이 내 남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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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콩이 내 남원 지금 달콩이 선수 대 남원 선수예요. 그 남원 안 했네요. 조금 의아긴 한데 자 일단 달콩이 선수 가이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 아씨. 자, 달통이 약 100씩 치르기. 자, 가인은 일단 태그할 생각 없어 보이죠? 거기서 이제 2번 싸움 중요합니다. 리어필 한 방 맞으면 죽거든요, 여기서. 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한 방 맞으면 죽기 때문에 표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키를 놓쳤죠,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LP가 유리해요. 여기서 또 태그 한 방 맞으면 죽거든요. 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갈 수도 몰라요. 지금 K 대 맥심 상승은 K가 지금 현재로는 괜찮아요. 리더고 지금 전세도 좋고 한 방 맞으면 이기거든요. 아직 스턴 안 납니다. 아직 스턴 안 나고 여기서 한 방 조심. 살렸는데. 맥심 아하. 리더필 있었으면 잡아주고 싶은데 아쉬워요. 아이고 필살기 픽이죠 방금. 아쉽게 픽으로 마무리. 지금 라몬 리님 라몬이에요. 라몬 선수가 계속 갑니다. 2선승 제고요 지금 현재. 자 라몬 선수는 안 왔네요. 왜 닉네임이 라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라몬 선수 라몬 없는 라몬 선수의 아들 1번 아들 리더를 1번 했거든요 지금. 아 잘못 고른 건가요? 바로 바꾸는데. 가이 콤보 지금 게임 자체가 플스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스틱이 조금 적응 선수들이 전부다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콤보가 픽이 많이 나고 플레이 자체가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하시면서 약간 걸러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콤보. 아들이 방어력이 약하니까 콤보 한 방 살짝 맞았는데도 지금 덜 방어가 달랐죠. 한 번 더 맞으면 위험해요. K에 나와서 바로 한 방 콤보 맞거든요. 그렇죠, 태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투탭이 조심해야 겠죠. 패스에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맥시마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시마가 지금 상황이 괜찮거든요. 표를까지 지금 안 받고 살려놓고 있는데 표가 죽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 투태그. 아이고, 삐삐삐 죽는 놓고 장크고 있어야 되는데. 아하, 얻어 걸렸죠 방금. 자, 이번 판은 여기까지 가불. 네, 저거 가불이에요 방금. 마지막에 히트를 가드하고 리더 빌캔슬 드림캔슬 했을 때 바로 가드가 안됩니다. 저거 뭐든지 뭐 의도적으로 만든건지 모르겠는데 가불이에요. 히트를 가드하자마자 기스면서 고르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가만히 한 템포라 늦으면 무조건 맞게 되어있습니다. 라몬 선수 라몬 안하나요? 라몬 옆으로 잠깐 갔는데 그리프? 이 선수 캐릭터 폭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가이, 아들, 그리포. 숨겨진 캐릭이라 해야 되나? 히든 캐릭터 두 마리에 리폰. 누군가 지금 응원해 주시는데요. 좋겠다. 여자분이 응원한 것 같은데 올라가면 지죠. 자, 발톱이 특유의 신고키. 지금 그리폰이 박불이 죽었죠. 역자드 신고키. 달통이 지금 신났는데요. 삐 콤보는 좀 아쉬웠지만 콤보 잘 연결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또 뭔가 안 나왔나 같죠. 자, 일단은 K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가이 살려는 게 좋을 텐데요. 콤보. 이거 가이 살려야 되는데요. 가위를 안 살리면 더 위험해져요. 혼자 남게 이렇게 되면 이제 원택으로도 수급 나거든요. 그나마 뒤에 있는 캐릭터들이 서치가 좀 약해진 서치가 좀 약한 캐릭터라 제가 살았어요 일단은. 네, 노릴 건 역시 리더필밖에 없나요? 아들 정말 초라하죠 지금. 지금 초라한 아들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키도 별로 없고 기나이가 얘긴데 내일 낮순날도 지금 게임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필살기. 그렇지, 캐치 굿. 자, 여기서 필살기 한 번 더 맞춰야 좋습니다. 놓친 데는 빨리 안 들어가요 지금. 모두 들어가야 기저피를. 여기서 아직 모르겠는데 리더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이 사람들이 지금 달총이 승리. 네, 달총이 선수 때는 아무 지금 달총이 선수 2대1로 이겼습니다. 한 2명 모르겠어요. 예, 지금 악동파인인데 레드식스인데 뭐 이상이요. 결승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동파인이면 현재 제가 보기에 그냥 11 탑 유저고요. 방금 뭐 셀렉성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버튼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는
저는 4. 이정환님 같은 경우, 악성파인 같은 경우는 20년 내내 정점을 찍고 있던 그런 유저입니다. 이 경기 정말 볼만할 거예요. 사실상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일본 유저들도 이 경기를 거의 결승전이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락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콤보에 픽사리가 나는 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 같은 경우는 뭐 할 말이 없는,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11, 최강 1번 캐릭터, 대공, 무적기 존재, 모든 게 완벽한 캐릭터. 사실 요가 둘이 실력이 비슷하다 하면은 플라한테 훨씬 불리해요. 이제 이정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가 있기 때문에 요를 셀렉을 한 거겠죠. 아, 두 분 다 오락실에서 하면 저런 플레이가 안 나오실 텐데 정말 그 삑사리가 많은 모습. 아, 이렇게 되면은 레드 6는 상당히 위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드시스님이 1점을 먼저 따가네요. 영출상부한 1번 사이 캐릭터 플라입니다. 아, 이정환님도 결국 플라를 먹었었네. 여기 바로 풀렸어. 이게 3탄 2선승제라서 한 번만 지면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이정환님도 이제 더 이상 방심할 수 없어서 플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정환이 플라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 1번 싸움 남는 사람이 이 경기를 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스핀 같은 경우는 레이스핀을 쓰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은 상대의 득켓이 당해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악성파이님이 상당히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긴가판이 구조대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데, 구조대로 못 빠져나가면 그냥 어여없이 스킬도 세 마리가 다 잡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플 같은 경우는. 긴가판이 진짜 상당히 힘듭니다. 예, 저렇게. 이제 여기서 긴가판을 살리냐 못 살리냐가 이제. 이 김갑판이 기껏해야 김갑판이 진짜 기껏 해봤자 뭐 대시에서 감을 없어요. 아, 여기서 이제 김갑판을 탈렐. 아, 이렇게 되면 한 판 정도 끝나죠 이제. 아, 이런 실수를 안 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번에 천만만 애정해가지고 했던 유저라서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순히 뭐 기술이 잘 안 나간다 이런 정도의 차이도 아니에요. 정말 두 분 다 오락실에 가면 훨씬 더
이거보다 멋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참, 마이크로 다른 분들 목소리가, 아, 다른 분들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막 중간중간에 탄성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잘해서라기 보다는, 아, 정말 아쉬운 분들이 많이 나와요. 경기는 새우깡님 대 하즈키입니다. 제가 하즈키님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뵙는데, 새우깡님 같은 경우는 1번 주에는 2번가의 3번 미더케이를 쓰시는 분들인데, 아 쓰시는 분인데, 쉐노랑 가의 제가 보기에 뭐 유저가 얼마 없지만서도 쉐노랑 가해만큼은 지금 11 유저들 사이에서는 정상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집에서나 이렇게 즐기시는, 11 즐기시는 유저들은 세영깡님 뭐 가이 쉐노 플레이를 뭐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튼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물이 사람이 많아서 물이 이제 팩은 없어요? 회자전 이게 없고 4강 전부터만 있어요. 4강 전? 아 그래요? 그럼 예전에 끝이에요? 네, 형 끝이란데요? 두 판이 끝인가? 저는 만족하고 집에 가겠어. 저는 밑에 우전선이. 아, 예, 게임이 시작됐네요. 신호대 1번 베리마루. 1번 베리마루 같은 경우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리마루 근데 진공펜소가 상대방이 이제 기가 없어서 박켄이나 박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있어서 저렇게 굴렸는데 아 쉐노 플레이 되게 좋습니다. 뒤잡았죠? 빈갑한 경우는 그래도 저는 쉐누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생각하는 게 쉐누 그 선피 쌓이기로 점프 도점프 공격을 대공을 칠 수 있어요. 이제 빈갑한 같은 경우는 그 비장각으로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방금 가이 스파이더 쓰려고 했는데 안 나간 것 같죠? 제가 해설 경험이 없는데 게임이 그것보다 스피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아예 가위 살렸죠? 부자필 아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데블 체인 콤보? 아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세우성님이 2대0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아 네 이번 라운드는 승리를 했습니다.
I won't care!